오는 27일이면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함평 나비대 축제는 20회를 맞게 되는데요. 함평군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나비 날리기 행사를 내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갖습니다. 행사 준비 현장에 장용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 잠에서 깨어난 나비들이 힘찬 날개짓을 하며 북녘당 나들이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열리는 20살 성년의 함평 나비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1178마리의 나비들입니다. 나비 숫자는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 직선거리 1178km를 상징하고 가수 윤도현 밴드가 이달 초 평양 공연에서 노래한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는 나비 등을 현실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임진각에서 통일 나비를 날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 나비들이 임진각 가서 통일 기원하는 나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20년이 넘게 남북 통일 운동을 해온 김휘남 씨도 한평의 나비가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처음 북녘당을 가는 것에 뿌듯함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나비 축제가 한평짜리 빼고 통일 나비 대축제 이렇게 해야 결국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겠느냐. 한평군의 임진각 나비 날리기 행사는 지난 2000년 광복절을 맞아 처음으로 통일 기원 행사에 이어 2007년까지 다섯 번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개막하는 나비 축제의 주제도 한평 나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입니다. 한평군은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나비를 통해 세계로 번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